예, 금방 갔다 올게요. 어우, 배불러. 아, 여러분, 그 지금 메일 왔네? 짠통즈 신청 메일 한 명 왔어, 지금. 예. 배너가 효과가 있네. 안냐 확인을 했는데 방송한 지 6일 됐대. 방송한 지 6일 된 거면 좀 그렇지 않아? 어. 야. 방송한 지 6일 됐어. 아니, 확인했는데, 신입이 존나 신입이야.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2명 보고 있어. 갑이 제이네요. 갑이 제이네. 대왕 오징어였네. 홈볼트 BJ였네. 홈볼트 BJ. 아, 이뻐. 이쁘긴 이뻐. 아니, 뭘 놀러 가. 에바야. 짬통주는 그냥 계속 받을 거예요. 예, 계속 이 배너를 켜갖고 계속 받겠습니다.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외모 좀 보고 뽑자. 유선이랑 연락은 함? 유선이 뭐 어저께 방송했다던데. 사적으로 연락은 안 하죠. 근데 이제 뭐 방송적으로 이제 뭐 조만간 봐야죠. 예. 방송 잘해요. 아이, 뭘 황장구냐. 아이, 몰라. 됐어. 철구가 하는 그룹은, 네. 그거는, 저, 조겐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에서 그냥 지워요. 조겐터는 기억에서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워낙 뭔가 보여준 게 없었어갖고 멤버들 마음이랑 다르게. 예, 네. 구운몽이야. 맞아, 구운몽.
상상엔터. 아, 오늘 저 방송하기 전에 하루 종일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었어 갖고 오늘 같은 집에 있었지만 주영이도 하루 종일 자고 나도 하루 종일 자고 각자 방에서 이렇게 있었어 갖고 주영이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그냥 주영이 미용실 갔다 올 동안 배고파 갖고 그냥 혼자서 뭐 시켜 먹었었는데 오늘은 먹방이 아마 없을 예정이에요. 내가 배를 너무 식사 마친 시간이 10시 10분이었어 갖고 배를 너무 채우는 바람에 지금 막 예. 거기다가 그것도 있는 거지. 디스코드 아침 것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은 먹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또 똥 쌀지도 몰라요. 너무 밥을 많이 먹었어. 똥 공장. 그죠? 어저께 방송하기 전에 이제 랄프랑 피파하기 전에 양 소고기 국밥 먹었고 거기다가 이제 야, 저 선지를 5,000원어치 추가해가지고 처먹어갖고 국밥 한 그릇에 배달비까지 다 해가지고 2만원을 썼어요. 2만원짜리 국밥을 먹고 예 배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랄프랑 같이 피파하고 그러고 이제 은행 갔다 와갖고 예 집에서 자기 전에 뭔가 또 출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피자 두 조각 남겨놓은 거 전 뭐야 그 에어프라이어에다 돌리고 거기다가 신라면 조그만 컵 먹고 그러고 바로 잤어. 먹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똥 한 사발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켜 먹은 거지. 아구찜 시켰어요. 아구찜. 아구찜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먹고 그리고 지금 배 엄청 부른 상태에서 지금 방송 킨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오버하고 좀 많이 먹어갖고 오늘은 먹방이 없을 예정입니다. 요리 좀 하라고? 아니 난 이제 요리가 좀 귀찮아요. 예. 리얼루. 예전에는 집에서 요리 많이 해먹었었는데 이거 저거. 오늘 그 쇼츠에서 보니까 이 아저씨 대단하더라. 내 몸무게가 어느덧 300kg에 가까워졌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먹으려고 태어났나? 몇 걸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숨이 찬 이 몸, 주체할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욕망, 이 모든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혼자의 의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트레이닝 캠프에 들어갔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의 연속이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이 악물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야, 자전거를 타도 온몸으로 타는구나. 이렇게 불구덩이를 지나다 보니 와 어느새 결승점을. 근데 이러면 이제 살이 확 빠지면은 다 늘어나지 이렇게. 지났더라. 220kg를 감량하면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진짜 멋있다. 중국 사람이래. 중국 사람. 내 몸. 300kg를 찍는다는 거는 일단 키도 될 거야. 몸 자체가 그냥 레포드의 부모 느낌이다. 무게가 어느덧 300kg에 와 이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이 다 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을 붙일 수가 없는. 사실 이런 몸은 정말 뭐 무슨 약간 아크 서바이벌이나 그러니까 스팀 그런 생존 게임 만들 때 약간 커스터마이징 존나 뚱뚱하게 최대치를 올려가지고 하면 이렇게 둥그런 몸이 완성되잖아. 나 아크 서바이벌 생각나네. 가까워졌다. 삶이란 무엇인가. 와 개쩐다 진짜. 야, 나는 먹으려고 태어났나? 팔뚝이 지금 거의 뭐 그거네. 구아바네. 구아바. 와 몇 걸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야, 이건 배랄 수준이 아니라 불알처럼 축 늘어진 배를 이제 배랄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건 배랄 수준이 아니라 뱃살이 이제 거의 허벅지 뭐 무릎 위쪽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숨이 찬 이 몸 주체? 어, 와, 할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욕망, 이 모든 문제점들 자기 몸을 덮고 사는 거네. 누워도 이불이 필요가 없겠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몸이 바뀌어야 한다. 산소호흡기에 호흡을 유지 이렇게 해야 될 정도면은 진짜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인데 라고 생각을,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 와, 그냥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잖아. 와,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옆에 손 짚고 이렇게 걷잖아. 원래는 이렇게 손 짚고 하면 안 되거든. 운동 효과가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와. 표정이 진짜, 지린다. 넌 괜히나 욕하지 마라. 넌 괜히나 욕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이게, 와, 자전거를 타도 온몸으로 타네. 이게 진짜 전신 운동이지. 진짜 전신 운동. 와, 살 빠진 거 봐. 와, 저거 리듬 자전거를 하나요? 아니 근데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젖이 이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저 느낌이 날까? 무슨 상상이 안 가. 우리가 보통 자기 젖꼭지를 느끼면 여기 딱 만지면 젖꼭지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면 여기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느낌은 똑같은데 위치만 다른 거지. 난 젖꼭지 여기 있어. 난 젖꼭지 여기 있어. 근데 와, 유재석한테 물어보라. 유재석 아저씨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아예 그냥 바라보는 위치가 이렇게 바라보잖아 땅을. 형도 한번 해보자. 와, 예전에 자기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 가운이야. 근데 살 다 빼고 나서 그 가운 펼치니까 완전 이거는, 야, 멋있다. 망토가 돼버렸네. 스타워즈 망토 마냥. 인생을 두 번 사는 느낌이겠다. 그치? 2회차 인생 같은 느낌? 300kg에서 220kg까지 뺐대. 그러니까는, 와, 거의 코트 두 명이 빠진 거야. 내가 지금 112kg잖아. 코트 두 명을 빼버린 거야, 이 사람은. 전부 다이어트 실패만 4번이 마마도. 와, 2.7코트에서, 와, 지리네. 뭘 내려치길래? 내려치기 아닌데. 아니, 나 몸무게 112kg라니까? 112kg가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 내 몸무게 깎아치기 한 적 없는데? 아, 진짜로. 아니, 몸무게 인증 얼마 전에 했잖아. 그래, 아미소 마지막으로 왔던 그 아미소 여기서 인증했는데? 112.8이야. 어둠의 메갈리언.
나 그렇게 몸무게 많이 안 나간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한번 또 쟀어. 근데 112.4였어. 112.4. 전날은 내가 전날에 저기 주영이랑 술 먹고 잤었던 날이어서 오히려 몸무게 더 뿐 거야. 400g 정도 더. 112.4.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가불기 아니야? 내 몸무게 공부 내 몸무게 공부 내 몸무게를 이 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나 너무 가불기를 쓰는데 내 몸무게가 112kg인데 내가 뭐 자랑하듯이 내 몸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 라는 느낌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112kg면 원래 많이 나가는 거야 이 돼지 새끼야. 그리고 아니 내 몸무게가 112kg라는 걸 그냥 알려줬을 뿐인데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날씬하다고? 이러면서 난 뭘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요품이라도 쏘자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다라는 얘기 내가 어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팩트체크, 팩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라니까. 이게 마치 상황이 빌드업이 이렇게 된 거야. 300kg 나갔던 저 중국인을 보여주고 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의 3분의 1 수준에 가까운 내 몸무게를 공개하니까 나는 저만큼의 돼지가 아니니까 전말을 욕하고 나는 애기 돼지야 나는 애저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필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전혀 아닌데요. 그냥 내 몸무게를 그냥 알려줬을 뿐이에요. 저 그냥 저 사람에 비해서 갓난 돼지긴 하지만 어필 안 했는데 그냥 12kg 더 빼라 살쪄야 꿀잼이라고 12kg 더 빼라 그러는데 지방량도 상대평가로 키우 역시 우리 죽은 그러니까 일마 임마로 썼는데 일마가 뭔 뜻이냐고 물어봐서 얼버무린 뭔 뜻인 리우리우 일마, 전마, 금마, 글마 지칭을 하는 거 지칭 운동하지 말고 200kg 찍어봐라 그러는데 200kg 절대 못 찍을 듯 사투리? 그냥 쓰는 말투야 게이야 하는 것처럼 살 빼라는 애들 특권인 신세한탄을 애정한테 하는 중 가속도 붙으면 바로 찍을 듯 그러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 아무리 많이 처먹어봐도 이게 그 최고 저장 그 총량이라는 게 있어. 총량. 내 체형에 정해져 있는 내 인생 최대치의 몸무게를 찍을 수 있는 총량이 있어. 그러니까 만 랩 찍고 나서 경험치가 만땅 차갖고 그 이상 운영자가 패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경험치 만땅 찍어놓은 상태. 그게 128kg였어 나한테는. 거기서 뭔가 더 해방해보려고 130 찍어보고 싶더라고. 130 찍고 싶어갖고 막 더 처먹고 그랬거든. 예전에 두 마리 치킨을 진짜 다 먹었었어. 그러고 나서 막 짬뽕 시켜 먹고. 하루에 막 식대 막 12만원씩 쓰고. 미친놈처럼. 아무리 그지랄을 해도 안 찌더라고. 그 이상은. 살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전직해야지. 부캐도 키워보자, 우리.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돼. 못 먹겠어. 옛날만큼.
나이 먹으면은 좀 빠지긴 하나 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진짠데? 오늘 아침에 선지의 장국 2만 원어치 처먹은 거는 근데 150점도 치면 불박은 무리겠지? 아니 오늘 아침에 선지의 장국 그 2만 원어치 처먹은 거는 하나의 현상이야. 그 과거의 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능력을 잃은 주인공이 갑자기 예전에 쓰던 기술이 발휘가 되는 거지. 가끔씩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현상이야. 가끔씩 나와, 가끔씩. 능력을 잃었어. 그냥 얘들아, 운동 얘기 꺼내지 마라. 숫자 일스란 말랑 보고 와서 아는 척 하려고 할 거다. 노노노노. 나는 운동을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운동 그 헬창 밈이 있어. 헬창 밈. 어제도 봤지만 심으뜸 선수나 선수라고 해야 되나? 심으뜸 님이나 이런 분들 쇼츠에서 뜨는 거 보면은 막 뭐 하체 운동하면서 어우 맛있어. 아, 맛있어. 막 이러고 그들이 쓰는 그런 용어 같은 게 막 있더라고. 헬창밈이 허세 가득해서 존나 싫다고. 좀 약간 거부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 헬창밈. 아, 김종국이 쓰면서 밈화가 된 거라고? 아, 진짜? 그거 쇼츠에 많이 뜨더라. 그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15만 원씩 받아가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 그냥 부러움 열심히 자기 관리한다는데. 그거 최근에 일반인 중에서 데드리프트 미친 사람 하나 있던데 300kg 드는 사람 있던데. 데드리프트가 그거 맞지? 서가지고 다리 벌리고 이렇게 딱 집어 올리는 거. 허리 정도까지 딱 올리는 거. 확실히 운동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형 나도 34살인데 120kg였는데 헬스로 88kg 찍었어. 형도 할 수 있어. 운동 장기적으로 몸 해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게 해로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에 술 드시는 게 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넓게 다양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마셔! 아야 저녁에 운동하면 건강에 해로워. 마셔 마셔! 야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야 쇼츠 개 많이 봤네 진짜. 나는 관심 없으면 안 눌러. 그냥 넘기는 게 더 빨라서. 이 아저씨야. 권혁TV인가? 되게 쇼츠 관련을 많이 뜨긴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가지야! 가지야! 야, 미쳤다. 300kg 이게 저거 그냥 3대 500은 강치는 거잖아, 그치? 야, 스트랩이 뭔데? 아, 손에 끼는 거? 근데 그게 있으면은 더 잘 들어져? 별로 크게 차이 없지 않아? 그냥 아니 손목 감싸는 게 스트랩이라면은 이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악력을 도와준다고? 아 진짜? 그냥 팔에다가 뭐 이렇게 좀 그건데 탄력 있는 그냥 끈 하나 묶었을 뿐인데 아 진짜? 아, 봉에다가 감는다. 아,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많이 약해, 힘이. 와, 어, 맞아. 이 쇼츠 봤던 거 중에 이분도 몸 대단하더라. 댓글이 존나 웃겨, 근데. 박명수 폼 미쳤다. 정상수 폼 미쳤다. 김강규 시즌 폼 미쳤다. 어. 광규 형 돌았다. 근데 몸이라도 좋으라는 말이 있듯이. 맞아. 자기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난 게 없어.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되게 내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운동을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몸짱이 됐어. 어, 그러니까 목 밑으로 이게 턱 밑으로만 이렇게 딱 몸만 보여줘도 되게 멋진 몸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자신감도 상승하고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 진짜. 아, 잘생긴 놈은 운동하지 마라. 그 맞아, 차은우 운동했다더만. 차은우 운동 시작했다는데? 맞아, 절대 운동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글이 있었는데. 어. 그리고 더 글로리 이 저 배우 있잖아. 속이 불안하냐. 박연진 남편. 이 사람도 몸이 아예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 몸을 만드는 데까지 이 사람 말로는 7월 16일에서 9월 10일까지 딱 8주간 만든 몸이래.
8주간 만든 몸이래. 8주간. 8주 동안 몸이 이렇게 된 거야. PT 없이 25,000원 주고 8주간의 기적이란 책을 보고 약간 거기다가 기량을 좀 부려서 추가만 해서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얼추 성공한 기분이라고. 심지어 PT도 안 받고 책만 보고 만든 몸이래. 그러니까 그 책을, 책 하나 교본을 보고 무슨 진짜 이 사람은 재능충 아니야? 맞지? 이 사람은 정말 재능충 아닐까? 무림 고수들이, 아니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전 권상우가 이소룡 그 절권도 책 같은 거 교본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서 존나 막 열심히 운동했잖아. 그래가지고 뚜껑 해갖고 이겼잖아. 그것처럼 그 고수 아니야 고수? 8주 키키 80주면 올림피아 나가겠노 키키. 8주 만에 저렇게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맞아? 차은우 계시면 찾아서 고마워 진성 곱하기. 이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더 글로리에서 이 보면은 이 아저씨가 그 제주도 저 뭐야 드라마 뭐였지? 거기에서도 나왔었거든. 저기 남편으로. 뭔가 인상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저기 남편으로 나왔잖아. 여리 아빠, 신민아 남편. 뭔가 태패미라고 하기에도 뭐 그러니까 되게 좀 멋있더라. 목소리도 그렇고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쓸 데가 많은 배우 같아. 물론 작품 두 개에서밖에 못 봤지만. 근데 책 하나 사가지고 8주 만에 이런 몸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여기에 이 글을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운동했던 몸임. 절대 제로 베이스가 아님. 괜한 희망 갖지 말길. 머슬 메모리가 있었겠지. 머슬 메모리가 뭐야?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근육이라는 거야? 헬창 미미야 저것도? 머슬 메모리? 야 진짜 여러 용어들이 많네. 헬창 용어들 은근히 되게 다양한 것 같아. 머슬 메모리. 아 원래 과학적인 용어야? 머슬 메모리 하는 게? 그러면은 나는 뭐 기억 상실했나? 말안 된다는 새끼들 중에 몸 좋은 새끼 하나 더 없는 게 팩트 다 반구석. 아니 나는 뭐 기억 상실했어 그러면은? 내 몸은 머슬 메모리가 없어. 내 몸에 남아있는 건 그냥 비만 메모리 뿐이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국밥을 세상에 2만원어치 처먹는 미친놈이 어딨어. 먹고 나서도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 미친 새끼네 하면서. 사람 새끼냐 이게? 하면서 내 스스로 독백했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아 12시 났지? 머슬팝니다. 어제 아침에 아침까지 방송하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국밥 2만원. 그러니까 솔직히 국밥 2만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아. 국밥 가격이 올라서 진짜 비싼 데는 막 12,000원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고급 국밥. 순대국밥은 8,9,000원 사이에서 마무리지만 그 8,9,000원 사이에서 그냥 끝나지만 내가 먹었던 국밥은 양 소고기 국밥이어서 약간 양평해장국처럼 좀 이제 퀄리티가 이제 들어가니까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이. 너도잖아. AK만 안 들었으면 양지로 고민 없이 다이빙했을 거잖아. 너 엄마 고마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 선지를 5,000원어치 추가에 처먹었으니까 그래서 배달비 1,500원까지 다 포함하고 나니까는 가격이 2만원인 거라. 그러니까 보통 국밥집에서 뭐 요리 하나 2만원어치 내서 먹는 거는 술국이라고 있어. 술국 아저씨들이 안주 아끼려고 그 이제 약간 수육 같은 거 시키면은 4-5만원 나가거든. 가격이 비싸잖아. 밑에 부추 깔고 위에 고기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촉촉하게 나오는 것들. 그거 저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소주에다가 탕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덜어갖고 먹으려고 하는 게 술국이라는 건데 밥도 없고
특이야. 그러니까 완전 특국밥보다 더 높은 국밥이지. 상특이야, 상특. 상특 국밥이야. 술국이라는 게. 보통 그래서 해장국집 가면은 이제 막 2만 원, 막 18,000원, 2만 원 하거든. 그러니까 난 그거에다가 밥까지 말아쳐서 말아쳐 먹은 거야. 그 얼마나 미친 놈이냐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메모리는 이제 그 머슬 메모리가 아예 없는 거지. 내 몸에 근육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자괴감 들었지. 아침에 그거 처먹고 내 스스로한테 욕했다니까. 그 풀영상이 있나? 남아 있나 모르겠다. 풀영상이 있을라나? 먹고 나서 다 내뱉은 말이 이거야. 쫄깃쫄깃하고 쿰쿰한 냄새 살짝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아주 좋아. 처음에 양이 이랬어. 처음에 양이 이랬다고. 이거 솔직히 양 봐봐. 기본이 12,000원인데 조리하는데 1,500원 더 드렸고 얼큰 1,500원 더 드려가지고 선지 두 알 거기다가 선지 넣어주세요 해서 3,500원. 그러니까 선지를 위해서 5,000원을 태운 남자야.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지. 도야지가 없노. 나만 공감되노.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스스로에게 드는 현타지. 이게 이제 지방 메모리야. 지방 메모리.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거든 평소에. 그러니까 이날 따라 되게 허기지더라고. 어제 방송.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막 128kg 때 그 기억을 되새겨갖고 튀어나오는 그런 피지컬이라고 봐야지. 지방 메모리도 있어. 그게 요요잖아. 비만 메모리. 아, 지방 메모리 자체가 원래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거짓말. 우리는 심심하면 먹잖아. 아무튼 대단하다 이 배우분 진짜. 8주 만에 교본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코트야 형 오늘 소개팅 가서 1차 오마카세 2차 와인바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키스면 그린라이트만이야. 나는 거기서 더 나갔을 텐데. 오마카세 가고 뭐 와인바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나는 있잖아. 나는 명륜 진사갈비선에서 끝이야.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사치? 내 데이트 코스의 사치는 명륜 진사갈비에서 시키는 술 중에서 그 복분자, 예, 복분자야. 복분자가 최고의 사치, 데이트 사치 품목이야. 난 그걸로 다 끝낸다.
물론 지금 내 여자친구 있는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너무 많이 썼다. 첫 데이트에서 그런 데려가고 와인바까지 데려갈 정도면은 너가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건데 나보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공을 들일 만한 여자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와인바는 여자가 낸 거야. 그러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형 네 명이서 몽구비어 가서 5만 원어치 먹는 사람은 거르는가요? 모르겠다. 몽구비어는 가본 적이 없어갖고 땡땡 비어 이런 데 가본 적 없어 나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남자는 사실 이제 여자랑 좀 위험한 발언이라나 이게.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여자한테 최고의 정복감은 사귀었을 때가 아니라 난 사실 잤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이제 성인이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형님 스무 살이 없었노. 근데 그 어떤 그게 이제 정점인데 그 정점에 가기 위해서 내가 현질을 하는 거잖아. 어쨌건 이게 연애 그 뭐 미연시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아 미연시라고 하면 되겠네. 미연시에서 그 여자 이미 누가 정복 실컷 해놨는데 그 공략 대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미연시를 하는데 현질과 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결국 그 쾌감 그 여자를 쟁취했을 때 그 여자가 나한테 완전 빠졌을 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쟁취감과 정복감 같은 게 있는 건데 글쎄 처음부터 와인바 처음부터 오마카세 갔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싸게 먹혀도 한 22만 원 선 아닐까? 이거저거 알아보고 좀 알뜰하게 한다고 쳐도 18만 원에 18만 원 선일 텐데 18만 원 드리고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앞으로 더 드리겠지. 근데 이제 첫날의 키스 정도라면 괜찮다는 거지. 일단 그린라이트는 확실한 거지. 그런 근사한 데 데려가서 데이트 끝나기 전에 키스를 했다라는 거는 그린라이트는 맞지. 유튜브가 저한테 맞는 거 같네요, 박세노. 아, 늑언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못 말했다고 내가. 아니 우리 다 사실은 20대 여기 어려봤자 20대 초반이잖아. 아님? 여자랑 뭐 말 한마디 못 섞어보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여자 한 번도 못 사귀어본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다들 컨셉질만 존나 할 뿐이지. 왜냐면 내가 왜 알았냐면 이거를 화내지 말고 들어봐. 아니 잠깐만 화내지 말고 들어봐. 너네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카페도 접속률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고 내가 그날 생방송을 했는데도 그렇게 내 방송을 많이 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맞춰! 이런 피해. 아니 맞잖아 솔직히. 야라이 개새끼야. 솔직히 콧박이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은데 은근히 내 쌍에서만 찐따인 척하고 기만질 존나 하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 많잖아 솔직히. 콧박이들 인싸 개많아 은근히. 아닌 척하고 내 쌍에서는 여기서 병신인 척하고 약간 DC 같은 느낌이지.
예전에 DC 어떤 유저 중에 그런 유저 있었는데 존나 어쩌라고요 시발 그만하세요 제발 진짜 제발 아니 예전에 DC에서 그 글 기억난다 그 글 기억나 같은 병신인 줄 알고 갤러리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글 싸고 막 이렇게 막 댓글 달고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새끼가 자기 뭐 공개를 했는데 학생증인가? 뭐 이렇게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능 갤러리에서 김한지라는 좋은 대학교 들어갔던 새끼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찐으로 그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니네랑 똑같은 존재인 줄 아냐? 병신들아? 같이 놀아준 거지? 이 새끼들은 지들이랑 똑같은 수준인 줄 아네? 하고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있었어. 얼마 전에 그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김한지란 거. 자퇴충이라고 5년 전에 세게 욕한 자퇴충이라고 욕한 거 근데 내가 자퇴충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혐오 발언이긴 한데 내가 봤던 대부분의 자퇴하는 애들은 똘똘한 애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똘똘한 애들은 진짜 한 100명 중에 두세 명? 나머지 자퇴하는 애들은 뭐 뭔가 다들 개인적으로 뭔가 다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사유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게 이제 좀 그 꿈 뒤에 숨는 스타일들 뭔가 지금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맞지 않고 이거는 되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약간 우월감에 젖어 있는 거야 난 나중에 내가 성공할 것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고등학교 3년 이 이수 과정은 중학교는 어쨌건 법적으로 꼭 다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의 시간 동안은 내가 되게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3년 인생이 존나 길잖아 요즘 100세 시대긴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한 80세라고 쳐봐 그러니까 80년의 삶 중에 3년의 시간을 날리는 것이 내한테 엄청난 손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이제 그 주장은 자퇴한 사람의 주장은. 형 이제는 평균을 더 넘어서 유튜브만 보다가 넘어온 거야. 사람은 다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꿈 뒤에 숨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았어. 정작 당장 노력은 안 하고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시간이 너무 잉여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획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를 해갖고 이뤄내고 학교를 그러니까 보통 정신이 박힌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제 그랬다는 거지 정신이 박힌 애들은 학교 생활에서 내가 공부 쪽이 아니다 공부 과감하게 포기 대신에 학교 갔다 와서 그 남는 다른 시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보험을 만드는 거지. 학교 졸업하고 나면 내가 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거를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제정신 박힌 사람은. 근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 학교를 관둔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시간 동안 솔직히 뭐 무슨 연구하냐고. 내 말은 내 주장은 그거야. 무슨 연구해?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자는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면 사실 자퇴는 좀 과분하지. 롤 연구. 소환사 협곡 연구하는 거는 못 참지. 맞아 맞아. 소환사 협곡 연구하는 거는 이거는 참을 수 없지. 그 되게 중요한 연구 과정이긴 하지. 협곡 연구원들이 있겠지. 근데 진짜 게임에 빠져갖고 그만큼 파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매니아라 그러잖아.
코트 아바타 봤어? 아바타? 안 봤어. 아바타 나는 볼 생각이 없어. 왜냐면 아 이게 되게 웃긴다. 아바타라는 영화도 이게 지금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영화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박스 오피스 흥행한 영화 순위에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거기도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찍었던 영화들이 몇 개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2를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작비를 건지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미 그럴 걸 감수하고 낸 거고 되게 황홀하대. 현실 2시간 넘는 아쿠아리움 관람 영화라고 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하면서 기술의 집약체, 현대 그 CG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정도로 아바타 2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돈값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하나를 즐기려고 하면은 제대로 즐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리지.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갔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중간 자리 앉고 싶어? 어? 맨 앞자리 아니면 맨 뒷자리잖아. 어? 중간 자리에서 타고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치? 존나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만 막 영화 보려고 오래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난 그래가지고 난 제대로 즐기고 싶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앞자리에서 타고 싶단 말이야. 근데 롤러코스터 앞자리에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씨발 줄을 존나 많이 쓴 거야. 존나 이상한 현상이야. 롤러코스터 앞자리에서 탄다라는 건 뭐겠어? 용산? 어? 4DX 그 IMAX 용산 그 IMAX 용암액에서 꼭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용암액도 뭐냐면은 IMAX도 대한민국에 여러 극장이 있는데 영화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넓은 화면을 자랑하는 그 4DX 저 용암액 아 4DX는 아닌가? 그것도 다르죠 좀. 내가 잘 몰라요. 나 이거에 용암액에서 중간에서 본진다. 용암액에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즐기려면 나는 뭐 하나를 즐기더라도 제대로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진짜 가기 정말 예약하기 힘든 식당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뭐 최고의 스페셜 메뉴를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영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발을 많이 풀어놨어. 이거는 꼭 IMAX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감상평들이 커뮤니티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내가 우리 동네 바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5분만 걸어가면 여기 바로 CGV 있거든? 근데 보기가 싫어. 왜 보기 싫겠어? 그 사람들의 그런 후기 때문이야. 어? 용암액에서 보는 아바타2가 아니면 난 안 보겠다는 거야. 되게 웃기지 사람 심리가?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어 지금. 놓쳤기 때문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뜨면 볼 거냐? 아니 안 볼 거야 나는. 나는 아바타2 뭐 IPTV에 뜨더라도 나 안 봐. 안 보고 싶어. 예. 왜냐면 이미 상처받았거든. 용암에 그리고 정말 앉기 좋은 자리 용암액이 꽉 차는데 지금 용암액에서 보려고 하면 몇십만 원 웃돈을 줘가지고 암표를 사야 된대. 그 정도래. 용암액에서 최고의 황금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뚫기가 존나 힘든 거야. 나는 H열 뭐 I열 6, 7번 자리 정도에서 보고 싶거든. 영화 솔직히 국룰 자리 H열 아님? H열 I열 아님? 맞지? 거기서 보려면은 엄청 뚫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뚫기 쉽다고 용산 가서 30분 기다리면 알아서 취소표 나온다고 빙신년아. 내가 그렇게 해서 봤다고. 사디 X 용암에 두 자리 정중앙 넘겨주면 주영이랑 볼 거임? 나는 진짜 볼래. 나 진짜 볼게. 그거 해주면 넘겨주면은 나 유튜브로 남길게.
진짜 그런 거를 나한테 해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영이랑 보러 갈게.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또 있어. 야 이 멍청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영화표가 없어도 영화관에 일찍 가가지고 계속 자리 죽치고 있으면은 거기서 취소표가 나오면은 당일날 뭐 연인이 싸웠어, 그걸 보기 위해서 남자가 예약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막 싸우거나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랜덤으로 이제 뽀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표를 당장 사면 되니까 앞에서 죽치고 있으란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채팅에서 하는데 시간이 썩어나냐? 야, 그럭 미안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20년 동안 만든 영화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보고 싶진 않아. 나 그 정도로 아바타의 진심은 아니야. 미안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리 연돈 맛있다 그래가지고 막 제주도에서 막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막 거기서 줄 서가지고 막 먹는다고 할 때, 예약제도 없었을 때, 나 그 정도의 열정은 아니야. 곧 상영 끝날 것 같다고? 그냥 상영 끝나라고 두지 뭐. 난 이미 그냥 포기했는걸? 난 이미 포기했어. 이제 신경 쓰지 않아. 진짜로. 프릭샷 오류. 이거 좀 고쳤으면 나도 좋겠는데 특정 시간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네. 500개 묻혔다고? 알라알라 500개? 아 진짜로? 표 구해준다고? 500개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표까지 구해준다고? 알라알라가? 아 진짜? 나 너무 고맙지 그러면.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끝난다고 하던데. 이래놓고 용산 아이맥스 아바타 상영관에서 코트 포착되면 웃기겠노. 난 진짜 보겠다는 마인드야. 누군가가 구해준다면. 아바타 망했어. 진성꽃박이 지금까지 링크 3개 뿌려줬잖아. 그 3개 뿌려준 거 다시 좀 올려주면 안 돼? 내가 네 거 링크 갖다가 붙여넣기 했는데 안 되더라. 이 정도면 진짜 디도스급인데? 잠깐만 랄프한테 한번. 랄프야 너 혹시 풀 영상 중에 내 거 IP 나온 거 그거 풀 영상 그거 보고 누가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약간 피해의식이 너무 커져갖고 디도스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방송인 중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디도스 제일 많이 처음 맞은 방송인 하면 날 거야. 야, 너 혹시 그 부분 잘랐어요. 잘랐었어? 예. 아, 그럼 기분 탓이구나. 예. 알겠어. 예. 저번에 풀사 할 때 IP랑 맥 주소랑 이런 거 싹 다 노출됐어갖고. 테라프 방송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타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뭐 구해주시면은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게 볼 의향이 있죠. 예, 그거 보고 와서 얼마나 방송에서 호들갑 떨지 그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보고 와서 와 씨발 나 그런 거 처음 봤다 하면서 내가 뭔가 표현할 때 내가 되게 재밌게 느꼈다 내가 흥미있다 라고 느끼면은 졸라 오바해 가면서 사발을 잘 풀잖아. 만약 내가 아바타를 용암에게서 보고 왔다? 그날 방송에서 씨발 1시간 반은 아바타 얘기할 거야. 호들갑 오지게 떨걸? 코트야 두 자리 구해주는데 대신 뒷좌석은 나야. 뒤에서 의자 발로 존나 차줄게. 꺼져. 뒤에서 팝콘가루 털어줄게 대가리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까 뭐 오펜하이머 누가 또 얘기하다가 내가 방송 튕겼었는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는 이제 좀 겁나 보기가. 왜냐면 내 지식의 수준이 내 대가리의 수준이 뭔가 인터스텔라 때부터 해갖고 약간 잘 만든 영화 같아. 사람들이 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하면은 막 난리가 나. 메멘토 때부터 해갖고 이 감독은 정말 천재 감독이고 다른 감독들이랑 뭔가 괴를 달리하는 그런 정말 명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또 수상받은 내역도 엄청나고 그래서 대단한데 뭔가 나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영화를 이제 좋아했던 게 이제 사실 반전 영화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 끝물 때쯤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영화 그 메멘토라든지 그리고 되게 결말이 열린 결말이어가지고 상상하는 재미가 있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끝나고 나면 좀 여운이 길다고 해야 되나? 인셉션에서 마지막에 그 코너였나 이름이? 그래서 그 팽이 갔다가 자기 심볼 그거였잖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 심볼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팽이를 싹 돌리는데 그 팽이가 이제 돌아가다가 멈출랑 말랑 하면서 이제 딱 그래 끝나잖아. 그래가지고 와 좆된다 존나 재밌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셔터 아일랜드에서도 그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되게 충격적인 어떤 결말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반전이 대박이었잖아. 그래서 와 좆된다 진짜 대박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는 내가 꼭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몰입감도 지리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인셉션은 이제 뭐 되게 그냥 내 머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뭔가 인터스텔라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나한테 그 도서관 같은데 책 뒤에 있는 그 책방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막 쿵쿵 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는 뭔가 이해가 가면서도 약간 나는 그 영화 두 번 정도 보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검색해갖고 약간 유튜버들이 좀 해석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와 이제는 뭔가 그냥 진짜 영화가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전쟁 영화 잠깐만 크리스토퍼 놀란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나왔었어. 덩케르크. 근데 덩케르크 이제 영화가 뭐 이렇게 기존에 봤던 느낌의 어떤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 좀 뭔가 좀 길다. 그러니까 나는 1917 그 영화도 그렇게 재밌게 못 봤었어. 촬영 기법이 뭐 특이하고 원테이크로 대단한 씬을 찍어내고 그랬는데 난 사실 그런 영상미에 대한 그런 감동보다는 뭔가 이거 안에 있는 그 각본 자체를 좀 즐기는 타입이란 말이야.
덩케르크는 막 되게 그랬었어, 영화가.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영화가 테넷이야. 아니, 씨발. 너무 보고 싶었었어. 왜냐면 이제 되게 재밌는 소재랑 그랬는데 뭔가 보면서 씨발 뭐지? 이러면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영화 다 보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막 그 아귀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집에 와갖고 유튜브로 존나 검색해서 봤어. 그래도 모르겠는 거야, 내 머리로는. 그래서 이제 놀란 감독 영화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약간 진입장벽 생긴다는 벽 느꼈어, 영화에. 영화를 좋아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나와도 7월 달에 나올 거야, 아마. 한참 뒤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진 않을 것 같아. 원래 개봉하자마자 항상 봤던 영화가 이제 놀란 감독 영화였는데 못 보겠더라고 이제 뭔가. 곡성은 진짜 재밌게 봤어. 곡성은 내가 너무 재밌게 봤었어갖고 그때는 진짜 곡성을 몇 번 보고 뭐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나 곡성 딱 두 번 봤어. 두 번 봤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곱씹는 재미가 너무 컸던 것 같아. 곡성 같은 경우는 뭐 훈도시 이런 것도 이제 그 처음 알게 됐고 훈도시라는 게 뭔지 그리고 되게 영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황정민이 그 산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곡성이라는 곳 이제 가면서 차 도로가 있는데 차선이 왼쪽 차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 차선을 무조건 타게 돼 있잖아. 근데 왼쪽 차선을 타갖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그런 것만 봐도 와 이거 대박이다. 이 감독 완전 그 저기네. 난 그런 거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지? 역주행을 해서 가더라고. 모시고 있는 이제 그 신이 약간 좀 일본 쪽 그 신인 거지. 복선. 그렇지. 대단하다고 느꼈어. 나는 랑종도 재밌게 봤는데 랑종도 되게 그 태국이었나? 그 나라가 신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보통 이제 뭐 나라들 신화 하면은 북유럽 신화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일본도 일본 신들이 많아. 일본 귀신들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신들이 있고 어떤 그런 그 설화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저 태국인가? 뭐 거기는 그 너무 많더라고 신이. 걔네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든 건지 모르겠어. 수백 가지의 그 신들이 있어갖고 모시고 있는 신이 다 너무 달라갖고 뭐 오컬트 영화. 근데 난 되게 무섭게 봤거든 랑종을. 좀 약간 지루하긴 한데 나중에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그 장면들이 존나 소름 돋았었는데 나는. 랑종 넷플릭스에 있어. 그리고 여자 배우가 존나 이뻤어. 그리고 되게 좀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 난 재밌게 봤어. 주보다는 랑종이 좀 더 좋았어 나는. 주는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어. 약간 영화 우리나라 영화 공포 영화 중에 난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흥했던 그 어디였더라? 먼 정신병원? 그거처럼. 곤지암 맞아. 곤지암. 물 좀 더 갖고 와야겠다.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하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근데 좋다. 내가 일단 커피를 마시니까 정신이 약간 드네.
근데 리뷰 서비스로 주는 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마시면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잠 안 와가지고? 약간 걱정스럽다. 약간 걱정스러운데? 아메리카노를 두 잔을 때린다? 쉽지 않은데 이거? 토크 맛있어. 그래, 근데 좀 뭔가 너무 강박을 갖고 막 컨텐츠를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 영화 월드컵은 예봐야. 그것까진 안 하고 싶어. 아, 나는 뭔가 좀 이제 피해의식이 좀 큰 것 같아. 아까도 막 디도 쳐맞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플스 화면 잠깐 나왔던 그 1초 가까이 되는 그 1초 동안에 우리 집 IP 주소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집에서 이놈 봐라. 오늘 방송하는구나. 넌 딱 걸렸다. IP 딱 쳐가지고 이제 디도스 날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억까한다 라고 상상하잖아.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하나의 오류인데 나 이런 게 좀 심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미움을 많이 받아서 그랬나? 그래서 바이크의 뒷바퀴가 빠져 있었어, 바람이. 이제 바이크 이제 뭐 메인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앞바퀴 뒷바퀴 좀 떠, 붕 뜨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딱 시키는 거야. 메인 스탠드가 그거고 사이드 스탠드는 이렇게 옆에 자전거 사이드 스탠드 탁 쳐가지고 이렇게 살짝 기울여지게 자전거 세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크도 딱 그렇게 세워지는 게 있거든. 근데 나는 이제 메인 스탠드를 세워. 바이크 딱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 일도 없고 안정적이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이제 탈라고 신나게 탈라고 잡고 딱 내렸다. 근데 바이크가 물렁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 딱 내리고 딱 봤지. 뒷바퀴를 봤는데 바람이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씨발 뭐지? 와 이거 누가 내 바이크라는 걸 알고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바퀴 빵꾸 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걸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그 바이크 동호회 이제 회원들 애들 다 어차피 꽃박이야 걔네들도. 방송 통해서 다 유입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야 이거 씨발 진짜 누가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했더니 약간 애들이 표정이 진짜 찐으로 약간 좀 걱정스럽게 나를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웃더라고. 웃으면서 아 형 진짜 그만해 이러더라고 나한테. 여기 CCTV가 바로 앞에 있고 한데 누가 그 바퀴 빵꾸 내려고 자기 인생 조질라고 CCTV에 다 남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은 뭔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네다섯 번 보여줬어. 바퀴 빵꾸가 사실 많이 났었거든. 왜냐면은 이제 답답하니까 갓길 타고 그래가지고 갓길에 잔여물들이 많아.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잔여물이 많이 없어. 왜냐면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도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국도를 많이 타면은 뭐 잔여물들이 많아.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제 길 가에다가 이제 몰아붙였기 때문에 뭐 조그만 쇠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타이어를 찢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빼고 공기 넣는데도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아픈 사람 보듯이 좀 안쓰럽게 약간 나를 보더라고 애들의 눈빛이. 그래서 그때 약간 내 스스로 객관화를 했지. 아 내가 좀 남들한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병신 같아 보이려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그것도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언제 또 피해의식이 발동했냐면 이거 뉴스에 나왔는데 집에 있는 그 홈패드 있잖아. 홈패드 아파트에 있는 모든 불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홈패드가 있어. 저거 여기 홈패드잖아. 요거 여기 홈패드야. 근데 이거 관련으로 어떤 그 IT 업계 그쪽에서 이제 근무했던 그 뭐 해킹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이건 근데 뉴스로도 그 우리 카페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개 걸리네.
됐다. 야동 사이트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뜰 거야.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 그거는 이제 집에다가 IPTV를 설치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밀번호를 보통 이제 공유기를 세팅을 잘 안 해.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공유기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회선이 하나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집에 뭐 같이 사는 사람 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컴퓨터를 하는 사람 있으면은 공유기를 써가지고 이제 회선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잖아. 뭐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공유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 IP 주소 같은 거 이렇게 쳐가지고 공유기 고유 주소 이제 쳐가지고 들어가서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 거야. 뭐 하다못해 자전거 이렇게 그 뒷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자전거 못 훔쳐가게 할 때 그 쓰는 그 자물쇠 비밀번호도 0000으로 맞춰져 있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IP, 그러니까 회사마다 공용 비밀번호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집에다가 이제 IPTV 설치해 놨는데 안방에다가 그런 거, 이제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비번 쳐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그 뭐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런 게 이제 퍼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있었던 그 홈패드 사태는 저기 이제 이거에 있는 이제 그 이것도 똑같아. 아파트 내부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거실이 다 보여. 거실을 다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장난치는 거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해 갖고 그걸 이제 갑자기 안방 불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화장실 불 껐다 켰다 하고 뭐 갑자기 경비실에다 호출 넣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컨트롤을 남의 집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좀 소름돋아. 그치? 근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최근에 홈패드 사태가 알겠어. 우리 집 거실을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말 한 해외 해킹 사이트에 아파트 거실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벌어진 범죄였고 홈패드가 월패드구나. 해킹범은 난방이나 조명 등을 통제하는 카메라가 달린 월패드를 해킹해 거실 내부를 자유자재로 들여다봤습니다. 피해 대상은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약 40만 가구가 넘었고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213개 사진만 4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잡힌 범인은 과거 월패드 해킹 위험성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도 했던 보안 전문가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무선 공유기를 해킹한 뒤 이를 통해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월패드에 접속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잡힌 범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월패드의 취약점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월패드 해킹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야. 월패드로.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월패드 그 해킹 대상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생각 상상을 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할게. 아니 자꾸 안방에 불이 지 멋대로 켜져. 아침에 특정 시간대도 아니고 특정 시간대라면 이제 그게 약간 그 어떤 패턴이잖아. 패턴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켜진다는 거는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세팅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랜덤이야 랜덤. 주영이랑 이렇게 자기 전에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뭐 버그인가 뭐 이렇게 뭐 정전기, 보통 이게 터치패드로 돼 있어서 정전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공기 중에, 그래서 잘못 눌린 건가 아니 뭐 회선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거야. 헐코트 뱃살 유출. 그래서 아니야, 근데 안방에는 월패드 카메라가 없어. 그러니까 저게 거실만 찍힌 이유가 뭐냐면은 월패드는 보통 그 카메라 달린 월패드는 여기밖에 없거든. 안방이나 다른 방에 접근은 못해. 다행히. 아파트가 보통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뉴스 나오고 나서 아 얼마 전에 있었던 게 이걸 아나 혹시 그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우리 집 거실 자체가 스튜디오잖아. 그러니까 방송할 때 외에는 여기 앉아 있을 일이 없어. 그리고 크로마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크로마키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거실 세팅이 그래. 긴 소파 하나 놔. 리클라이너나. 그리고 벽 부분에, 여기 뚝부분에 구멍 뚫어갖고 벽걸이 TV를 설치해. 그리고 그 밑에 보통 TV 다이를 놓고. 그게 이제 국룰이야. 가정집 아파트 국룰 인테리어. 세팅. 그 국룰이거든. 근데 이제 뭐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햇살 딱 남향에 이제 햇살 쫙 들어오면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파에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벤지 포르노 같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도 모르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사이트에 막 퍼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상상력이 참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뭐가 오히려 좋아? 뭐라고 표현해? 리벤지 포르노는 아닌데, 리벤지 포르노는 이제 연인 관계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몰카류라고 해야 되나? 몰카류가 맞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남자들 솔직히 야동 사이트 많이 들어가 봤잖아. 근데 갔는데 이제 뭐 그런 게 막 떠 있으면은 이 수요층들이 존나 이해가 안 가. 얘네들의 그 정신 상태? 원래 성이라는 게 이제 좀 개방적이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하겠지만은 왜 뭔 진짜 뭐 남 똥 싸는 거, 남 무슨 뭐 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 막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올려놓은 사람들. 난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썸네일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애초에 세팅을 뭐 리벤주류 몰카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몰카류 보지 않겠습니다. 뭐 잔인한 거 뭐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 세팅을 다 해가지고 나한테 띄워지는 화면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리고 보통 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줄도 모르고 세팅할 줄도 몰라. 그래서 썸네일에 뭐 게이 아동이 나오건 굉장히 혐오스러운 막 그런 것들이 나오건 굉장히 좀 매니아층이 있을 만한 그런 막 SM물이 나오건 우리는 필터링을 걸쳐낼 그럴 그게 없다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근데 썸네일이 그런 것도 뜨면은 난 저거 저런 걸 왜 보지? 막 그런 생각이 했어 솔직히 말해서. 뭐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요 하는 거는 진짜 기만자들이야. 자기 그 기만자라기보다는 아주 자기는 숨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그런 행동이야 그거는. 위선적인 행동하지 맙시다. 네, 알 거 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와, 소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자기들도 다 알면서 저런다. 난 진짜 이게 참 시청자들의 입장과 뭔가 이제 그 방송 진행자의 입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진짜 야 같다 사람들.
마이크 방금 코형 표정 봄 찔련의 빨개졌노 컨덴서 마이크 씁니다 컨덴서 마이크 하 티오 티오 디웅 탐험대 BJ 티오 티오 디웅은 나는 방송에서 야동 들켜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13년 방송하면서 야동 들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야 언제 야동 들켰어 내가? 흑인? 내가 언제? 언제 뭐 봤나? 아 뭐 증거 있으면 카페 올려봐 난 기억 안 나네 미안한데 아 진짜로 나는 기억 안 나 나 진짜 기억 안 난다고 무슨 흑인 야동을 봤다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후트방송 13년 봤다 이 새끼 김톡 시절 파이풀더 갈 때 야동 걸렸다 그랬던 적 있나? 없는 거 같은데? 다른 BJ로 착각한 거 같다 키르딩이야 이걸 걸어놨구나 음지 음지 이음지 VPN 쓰면 그만이야 음지 카페 올라왔네? 아, 이거 7개월 전이구나. 아, 야동이 그만합시다. 예. 야동이 그만합시다. 다 마신 아메리카노 이거 저 컵이 되게 좋네. 안에 얼음 들어있어서 담배 끄기 딱 좋네. 제떨이 쓰기 딱 좋네. 바로 제떨이 써줄게. BBW 좋아한다고 기억하는데 불만 으크금. 이러니까 내 방송 여성 성비가 줄어드는 거야. 아, 근데 약간 오늘 너무 야부리를 많이 털었다. 벌써 2시네. 3시간 방송 켠 지 3시간 됐고 2시간 반을 야부리 털었네. 근데 확실히 그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좀 정신이 좀 들긴 하네. 아까 되게 피곤했었는데 진짜 배는 안 고파. 나 요즘 살짝 똥 마려워가지고 그게 오히려 걱정이야. 나한테는 이제 이 시간이 아침이긴 하지. 근데 난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최종 테크는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정도만 방송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중에서 존나 잘 나오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사는 거 그게 내 목표인데 될까? 생각해 고맙습니다. 코트님 너무 팬이에요. 유튜브 보다가 아프리카 넘어와서 묘 사랑해요. 아 고맙습니다. 유진님 감사해요. 부러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편해지려고. 지금도 내가 편한 삶을 사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노동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무직이지. 코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아니 스트레스 많이 받지. BJ들 뭐 얼마 전에 그 뭐 토끼의 난가? 그 저 올라온 거 본 적은 있었는데 뭐 풍선 벽지로 돼 있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그게 약간 커뮤니티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걸 보고 족같다 그래? 아 모르겠어.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같아. 코트야 13일 오전 7시 30분 어때? 저는 상관없어요. 진짜 13일이 진짜 예약해 주시려고 하나 보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7시 30분이면은 서울 가면 차 존나 막힐 텐데? 그러면 한 4시쯤부터 용산 쪽에 가가지고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용암에 가면 될 듯? 예. 유튜브 각 잡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상관없어요. 예. 13일이면 딱 괜찮네요. 오전이면 오히려 좋지. 근데 오전 7시에 영화관이 열어요? 안 여는 것 같은데? 계란 두 달쯤 됐는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계란 삭혀놓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 예. 계란 삭혀놓고 있다가 야외에 나가가지고 코트다 그럼 가서 던질라고. 예. 이동 동선 파악한 다음에.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토마토 축제. 아니 왜? 좀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주려고 하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뭔가 약간 퍼지데이 영화처럼. 근데 퍼지데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그 폭력이잖아. 근데 이거는 퍼지데이가 목표가 나야. 타겟이 나야. 눈 많이 왔는데 물 묻혀서 던져줄게. 장난같이 구라같이 아니 하지마. 제발 하지 말아줘. 아니, 콧박에다 센 척하는 거 존나 역겹다니까 진짜. 장난 같지? 많이 웃어도 웃기나 보지? 많이 웃어도 너 1월 13일 날 용암에 가는 그날 시간대 알아놓고 대기하고 있을게. 삭힌 계란 2판 4판이야. 귀엽다. 귀여워. 스루 스트리밍 스루 스트리밍 공구하실 분 구합니다. 스루 스트리밍 그거 제일 냄새 나는 음식 아니야? 좋대네. 이러다 카비아까지 나오겠다. 근데 형은 언제 한번 길에서 맞을 것 같긴 해. 키우스. 한 번도 나한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위험했던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천사야. 내가 느끼는 내 체감은 집에서 인방할 때는 가장 위협을 많이 받고 밖에 나가면은 위협을 안 받아. 오히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다 착해. 조심히 그러다가 와사바리 털린다 특히. 근데 코박이 정모 또 언제 해? 저번에 3명 온 거 만회 해야지 형. 자꾸 후려치네. 그날 10명 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번에 월미도에서 시비 걸렸잖아. 월미도에서 언제 시비 걸려? 나 시비 걸린 적 없는데? 언제? 월미도가 아니라 그 부산의 지스타 축제 때 행사가 잡혀갖고 나랑 주영이랑 부산을 간 적 있었지, 차 타고. 근데 이제 밖에 해운대 그쪽에 그 일자로 된 거리 있잖아. 여기 고래사 어묵 있고 술집들 조금 있고 뭐 이렇게 번화가 거기 이제 걷는데 어떤 팬이 코트님 아니냐고. 어,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 이번에는 날아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이제 우스갯소리, 약간 좀 그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지.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 어. 아, 예전에 주영이랑 오이도 갔을 때 계단에서 시비 걸렸었던 거 촬영하지 말라고. 맞아 맞아. 그건 근데 시비가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자기 찍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 저 찍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 내 눈치를 보더라고. 그건 뭐겠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어. 아 불륜 절대 아니고 그 여자분은 약간 나홀로 집에 나오는 약간 그 비둘기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어. 어. 약간 후줄근한 차림새에 어 그냥 좀 온전치 않아 보였어. 내 느낌이야 이건 그냥. 어. 감히 성지고 캡틴 토크 온 명년만 윤태훈한테 시비를 걸다니. 인간 취급도 할 수 없는 것이었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어.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일단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 어. 그런 거라서 뭐 딱히. 아, 내가 똥 마렵다. 나 똥 싸야겠다.